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죄 가운데 빠져서 혹여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각인의 심령 속에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의 모든 교회와 해외교회 주님이 붙들어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로 주께서 귀하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형편으로 현장에 나와서 듣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라도 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로 불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30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위험한 순간이 있고 또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센 바람 앞에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나무는 뿌리가 뽑힐까, 가지가 꺾일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나무는 뿌리가 뽑혀져서 눕혀진 나무는 그런 폭풍우와 같은 그러한 위기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1986년에 100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영국의 플래트 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자매님들 혹시 이제 관심이 좀 많을 텐데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이 이 플래트 경입니다. 성형 수술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영국 외과학회 회장을 지냈고 그리고 국제 외과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플래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요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약체였고 그리고 이제 관절이나 그리고 뼈에 어떤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런 한마디의 교훈을 했는데 그 교훈을 끝까지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Turn your scar into a star.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 스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처인데 그런 상처들을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걸 잘 극복해 내서 별이 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플래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 말을 그 교훈을 가슴 깊이 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 이런 그 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별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것을 승리로 바꾸고 또 기회로 만드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안 되겠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거를 잘 극복해 내면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앞에 욥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 인생은 윤종현이는 이런 말이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살짝 읽어볼까요? 시작. 윤종현이는 고난을 위하여 낳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낳다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위해서 낳다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조금 설거지하고 나면은 또 무슨 걱정해야 되죠? 저녁을 또 뭘 먹어야 되나?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이제 또 무슨 걱정합니까? 내일 아침은 뭘 먹어야 되나? 어떤 프로젝트를 잘 처리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다음 프로젝트를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이런 고민이 끝이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나무,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어쩌면은 고난이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 대학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건강만 하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들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나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구역마다, 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볼 때 좀 늦게 이렇게 단상에 올라올 때가 있죠.
아니 목사님은 뭐 하시노? 빨리 안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놀다가 옵니다. 예. 놀면서 그렇게 늦게 올라오진 않겠죠. 예. 올라오기 몇 분 전까지 때로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또 상담하고 옵니다. 왜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느냐? 그 문제가 당사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니까 그래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올라와서 이제 설교하려고 딱 서잖아요. 그럼 이제 숨이 가빠요. 지금쯤 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나니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고난이 없어요. 어머니는 살아계셨을 때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야 이거 딸기 비닐하우스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하냐. 비닐을 먼저 칼로 다 찢어가지고 이 철제를 보호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자니 이 비닐 비용이 몇백만 원이 너무 아깝고 그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이렇게 고대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이 세상에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고민을 합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가마솥이 있어요. 그 가마솥에 토종닭 10마리를 놓고 이제 백숙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불을 지펴도 안 끓어요. 이렇게 아궁이 밑에 봤더니 누가 촛불 하나 켜놨어요. 자, 봐보세요. 이거 언제 끓을 것 같아요? 예, 고기가 썩어 문드러져도 안 끓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불은 붙어서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거기에 더 많은 불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방울 가지도 놓고 장작도 놓고 하다 보면 큰 불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불티가 막 튀어요. 촛불 하나 켰을 때는 조용해요. 연기도 별로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두움을 어느 한 일정한 부분만 밝힐 뿐이지 뭘 삶을 수도 없고 구울 수도 없고 튀겨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될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 이 세상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은 덜 다듬어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럴 때 아, 그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구나. 그냥 이겨내야지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답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누구 같으면요? 나 같으면 누구한테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아, 내가 8절이 없었구나. 7절만 알고 있었구나. 8절이 있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의지하고 부탁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지부, 집주, 이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안에 나 같은 존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구원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이 있습니다. 자, 접어보세요. 제가 막 고난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목사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기 우리 집사님 고향인 저 신앙 섬이 천사계나 있다고 하는 그 무인도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이 저 볼 때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극복한 것을 간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또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주기가 어떤 것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몇 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끝났고 어떤 것은 또 진행 중에 있고 마치 적금을 붓는데 1년짜리 적금도 있고 2년짜리 적금도 있고 3년짜리 적금도 있고 10년짜리 적금도 있듯이 이 고난이 끝나는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끝나는 시간 시간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고난 힘든 것들을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제 봉사에 교제를 하는데 조카가 암이 걸렸는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할까? 조카가 삼촌 나 10만 원이 필요한데 좀 10만 원 보내주면 안 돼? 그런 건 기도 부탁에 안 내놓죠.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아내의 도움으로도 남편의 도움으로도 온 가족이 다 힘을 모아도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 고비나 시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기도가 됩니다. 잘 이겨내기를,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겨내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끔은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 심정이 됩니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이겨내고 우리 인천교양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빚이 내가 20억 있었는데 그 20억이 갚아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20억이 갚아졌다면 그거 자체가 귀하다는 거죠. 내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나아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나아지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나중에 죽었을 때 야, 당신 집도 이렇게 참 넓은 집을 남겨놓고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도 남겨놓고 그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참 힘든 그런 삶의 길을 걸어왔는데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내가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아내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내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제가 저 세상에 있었을 때 총리의 위치에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우리의 본성이요. 자, 접어보세요. 우리의 본성이 조금 편하면은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 의지합니까? 자기 힘대로 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그 힘든 일들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뿐인 겁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얼마만큼 하십니까?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고 눈으로 보고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이런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이 정말 필요하죠. 다시 시편 3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제 우리 은장의 형제 자매님들처럼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회고해 봅니다. 회고해 보니까 참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었다. 그때마다 다윗이 잘한 게 있었어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물론 다윗의 삶 속에서는 씻을 수 없는 큰 범죄를 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정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위험한 순간에 위험한 고비에 처해 있는지를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가운데 보면은 음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부. 네.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덤은 죽은 자가 묻히는 장소죠. 자, 그러면 음부, 그다음에 무덤, 이거는 어떤 말과 동일하냐면 동의어가 있어요. 죽음이죠, 죽음.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참으로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소년 다윗 시절에는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죠. 양 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양 새끼를 뺏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골리앗은 거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자기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민심이 사울이 죽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열두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씻을 수 없는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범죄가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보면은 이게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 게 아니죠.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 위험한 고비의 시간이 많았을까요? 평안한 삶이 많았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위험한 순간이 많았죠? 그럼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교제하면은 저한테 따지듯이 막 그래요. 왜 하나님은 좀 편안한 시간을 길게 주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오래 주냐고. 뭐 제가 그래요. 내가 안 했어. 나보고 얘기하지 마.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자, 답은 어디 있느냐? 편안하니까 어땠습니까? 전쟁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이 다윗이 지은 그 궁궐에 이렇게 낮잠을 자고 오후에 나왔어요. 다윗이 치리했던 그 궁전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제 다윗의 이제 궁전터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이렇게 살짝 언덕이 또 있는데 집들이 이렇게 층층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되면은 뭘 짓느냐?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들을, 넉넉한 생활,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위대한 다윗도 그 평안한 시간이 찾아오니까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것을 수습하느라고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렇네.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내 신앙을 지키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부흥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 받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고난 받으세요. 고난 받으세요. 사단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을 때 다윗은 범죄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끊임없이 있다. 근데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장례식의 조문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부로 이 육신의 고난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될 겁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너무 쉬워요. 전쟁터에서 이 포탄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날아간 사람이 있어요. 무릎 밑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속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난 살았다. 왜요? 전쟁에서 이제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후방으로 가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바느질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바느질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탁 찔렀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청난 그 사고를 당한 사람하고 바늘에 찔린 사람하고 틀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 왜 너무 아프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오늘 하루도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평안한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다윗을 보니 범죄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한 시간보다는 힘든 시간들을 더 허락하시는 거다. 선한 길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그 뛰어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메대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통치할 때에 이 주변에 있는 다니엘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동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리우스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소리를 치고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이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도 참 비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환상도 보지 못했고 기록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니까 전도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너머의 실질적인 것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말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한 말이 생각나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한다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건지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할 겁니다. 견딘다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하리니 기도가 아니죠. 간절한 구함입니다.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니엘도 영화롭게 됐죠. 요셉도 영화롭게 됐습니다. 욥도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예수 그리스도도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요, 바로 건져 주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생각에 방치하고 내팽개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못 타신 분도 꽤 있네요. 네, 됐습니다. 자전거 배울 때 누가 뒤에서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네, 잡아줘요? 네. 타보라고 믿고. 그럼 이게 제가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핸들을 딱 잡고 앞을 봐요, 뒤를 봐요. 앞을 안 봐요. 처음 배운다니까요. 앞을 안 본다니까. 앞을 보다가 어디를 봐요? 왜 뒤를 봐요? 그렇죠. 잠나 뒤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뒤에서 이제 형이나 누나나 아버지나 이게 뒤에서 잡아주고 이제 갈 때, 그럼 내가 이제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잡아줄 때, 잡고 있을 때 더 마음이 불안해요. 이렇게 놨을 때 마음이 더 가요. 놨을 때예요. 이제 어느 정도 타면은 이게 놔요, 안 놔요? 놓잖아요. 놓고 이제 잘 갈 때까지 멀리서 봐요. 뒤에 따라가요. 뒤에 따라가면서 언제든지 잡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느껴지면 철이 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평상시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뭘 봤냐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신 걸 봤어요. 일어서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안심이 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맛봤어요. 아, 내가 이제 영원토록 안식할 그 집에 들어가는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 날을 고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봐야 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신부였는데 이 교황청이 면제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품고 이 거기에 항의하는 95개의 반박문을 갖다가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파문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 위대한 설교자가 있다고? 당신 스스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틴 루터가 밥을 먹고 나면은 항상 하는 게 자기 집에서 키우는 이 로빈이라고 하는 그 새가 있었어, 새. 그 새에게 가서 이제 먹이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가 앵무새예요, 앵무새. 네. 다 이게 먹을 거 다 주면은 이 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흉내를 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마디 이렇게 지적이다가
이렇게 조아리면서 깊이 잠이 듭니다. 마틴 루터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야, 저 로빈이라고 하는 저 앵무새도 주인이 줄 것을 믿고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 드는데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리고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 저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러 갑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새벽에 눈 뜨시고 막 그러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예, 이쪽이 맞네요 이쪽이. 예, 예. 있으시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제가요 딱 베개에 딱 대는 순간 눈 뜨면 아침인 사람이거든요. 이 베개에 눈 딱 머리를 대면 눈 뜨면 아침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고 하는 바람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죠. 이제 그러다가 암흑의 형제님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책임질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그럼 너 자라. 그렇죠. 자라. 건강을 잃으면 큰일을 할 수 없지 않냐? 아, 네,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점점점 바뀌어진다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8절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오늘 있다가 언제입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어디에 던져집니까?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저 봐보세요. 아, 들풀이 불에 타려고 막 해요. 쟤가 막 타려고 해요. 누구를 건지시겠어요? 설마 들풀이라고 말하지 않겠지. 저를 건지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혔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남편이 큰 돈을 보러 오다가 못 보러 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시편을 찾아보시죠.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22절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자,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짐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바뀌라는 거예요. 로빈이라고 하는 앵무새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돼 있는 거예요. 땅이 200마지가 있는 분은 이제 뭐를 심는데 자 1번부터 200번까지 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1번 논을 심어놓고 1번 논에 뭐를 심어놓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뭐를 심고 하는 일이 그렇게 하고 1번 논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어디를 예 뭐를 심어야 되죠? 2번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에 심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근데 마음은 가지만 또 뭘 해야 되죠? 3번. 그렇게 살아온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큰애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낳아서 키우고, 또 셋째 낳아서 키우고, 넷째, 많이 낳으신 분은 12명도 낳고, 18명도 낳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키웠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슬퍼할 시간도 없고, 힘들다고 누구한테 넋두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영원히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내 생애가 끝나면은 이 고난도 끝이 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56편 3절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혈육 있는 사람이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까지 멸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둥실 이렇게 떠가요. 하늘이 정말 파랗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에 이 풀들이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처음 들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낯설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의 주인이 그 말을 올라타고 이렇게 이제 농장 이쪽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앞에 트랙터가 나타나니까 이 말이 낯선 환경에다가 또 낯선 주인에다가 모든 게 낯설잖아요.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곱비를 확 잡아당기고 양 발로 이 말의 배를 힘껏 차지만은 도대체 더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곱비를 더 바짝 쬐고 이 두 다리로 그 버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얼마 그 요란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말이 안정을 딱 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삐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고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삐를 놔버리면요,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형편이 돈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건강이 더 점점 더 좋아졌으면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돈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아, 조금만 쓰시지 왜? 네. 조금 써도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건강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치아를 딱 이렇게 어떤 분이 보여주면서, 아, 목사님 제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좋아졌습니다. 근데요, 뭘 먹어도요 맛을 못 느껴요. 이게 씹은 건지 안 씹은 것인지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보톡스도 맞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뻐진 것 같아. 근데 속은 점점 쇠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통과한 뒤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면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3번 논에 가서 뭐 심어야 돼요? 다 심었으면 몇 번 논에 가야 돼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럼 200번까지 다 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1번 와서 잘 자라고 있는지 봐야죠. 그럼 또 2번 봐야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가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평안한 시간대에 죄를 범했다니까요. 근데 저도 돌아보면, 또 여러분도 돌아보면은 평안할 때 보면 그런 일이 꼭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누가 밥 한 그릇 사준다고 하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돈가스 누가 사준다고 나오라 가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돈가스 먹으러 나간다니까요. 근데 아, 저기 점심 함께 하시죠? 아, 저 유명한 그 칼국수가 있는데 2,500원짜리예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아, 나 약속이 있어서 이러잖아요. 배부르니까 싫은 거예요. 돈이 없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백을 하나 사볼까? 옷을 하나 사볼까? 차를 바꿔볼까? 집을 넓혀볼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볼까? 얼굴도 좀 어떻게 해볼까? 온통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끔 물질도 주시고 평안한 시간도 주시지만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면은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밤이 있으면은 반드시 낮이 있도록, 낮이 있으면 또 밤이 있도록. 그래서 이 형통한 것과 권고한 것이 항상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좀 언제쯤이면 내 인생이 좀 확 풀리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예, 곧 옵니다. 해지는 저 산 너머에 천국에 가면 거기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 거기 가서 쉬면 된다니까요. 예, 가끔 여러분들 누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초코파이 두 개 먹고 바나나 한 개 먹고 토마토 한 개 먹고
가다가 건빵도 한 봉지 먹고 그래 가지고 정작 맛있는 거 먹을 시간에는 못 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엄마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게 그거라고 하잖아요. 3만 5천 원짜리 뷔페 집에 갔는데 아니 이 아들이 아 김밥만 먹는 게 김밥만 3만 5천 원짜리인데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완전한 평안 그리고 완전한 휴식 이거는 천국밖에 없어요. 딱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어떤 이거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닌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어떤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누라고. 어려운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구약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무하리니? 야, 사울이요?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이제 다윗이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망하게 생겼다. 근데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꾀가 좀 났어요, 꾀가. 그래서 이 블레셋 땅 배우셨죠? 현재 가자 지구 있는 지역, 지중해 해안가 있는 지역, 그 곳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포기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이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소년 다윗 시절에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쓰러뜨렸잖아요.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블레셋 땅에 피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은 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하고도 넉 달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1절에 보면은 한 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때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였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요.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넉 달 동안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이만큼 편의를 봐줬으니 내가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으니까 도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다윗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을 쳐야 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수하게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 수천씩 용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다윗과 600명의 용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 우리는 지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데 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와 있네?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 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고 아기스가 이 자기의 장수들의 마음을 달랩니다. 야, 1년 하고도 넉 달 동안 다윗을 봤잖냐. 다윗, 한때는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은 지금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장수들이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시죠. 5절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장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다마는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자, 저 보세요. 이 말 딱 들었을 때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휴, 다행이다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야, 드디어 피할 길이 생겼다. 근데 이 아기스 왕이요, 6절에 보면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리고 다윗이 정직했다고 얘기하고 악이 없음을 이 아기스 왕이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글락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이게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만에요. 30장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아말렉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시글락에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비운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600명의 용사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침략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간 겁니다. 그 일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절입니다.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버렸어요. 성이 불탔습니다. 자, 저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스토리를 길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그만 쳐다보세요. 너무 쳐다보면 정들어요. 자, 봐보세요. 너 힘드니? 나도 힘들어. 다 힘듭니다, 다. 다윗을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 힘드세요? 저도 힘듭니다.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또 욥기 5장 8절 9절에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이 그렇게 산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살았어요. 이게 계속될 줄 알았더니 웬걸? 아기스 왕이 사울 왕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또 피할 길이 생겼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장수들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피할 길을 또 얻었나 싶었는데, 자기들이 야영하고 있는 야영지 와보니까 아말렉 군주들이 와서 자기 아내들을 다 잡아가 버렸다니까요. 자기의 자녀들도 잡아갔다니까요. 그 성이 불타버렸다니까요.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아무 일 없고 너무 편안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저 봐보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파출소장이 그러더랍니다. 야, 왜 오늘은 좀 조용하다? 조용하다? 드리링. 살인사건. 야, 오늘은 왜 조용하다 하는 순간 일이 생긴다니까. 그럼 언제 그런 범죄 현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퇴직해야 돼요. 퇴직하면 돼요, 퇴직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경찰 공무원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경찰이 될까 해가지고요. 그 시험을 보려고 그렇게 막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렇게 힘드세요?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래도 지옥은 안 가잖아요. 천국은 이미 바다는 밥상이잖아요. 그렇게 힘드십니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에 비하면 당신은 아무 고통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결혼을 했습니까? 뭐 자녀를 양육해 봤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은 선풍기 써봤을까요? 아, 대답해 보셔. 예수님 선풍기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비행기 타봤을까요, 안 타봤을까요? 아이스크림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솔로몬 왕보다도 우리가 더 왕처럼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대한민국 시민일 뿐이지 여러분은 솔로몬 왕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 힘들다 해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겨내자 이겁니다. 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저 봐보세요. 600명의 용사가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는 울 힘이 없어요. 울 힘이 없어. 군중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떤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향해서 분풀이를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다윗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이 다윗을 따랐던 그 600명의 용사가요, 이제는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위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다윗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생각해 보니 앞으로도 현재 이 어려움을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 현재 겪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요,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7, 80년 힘들고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천국이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일어서니까 때마침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고난 가운데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면 조용한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뭐라고 됐죠?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취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시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대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몇 명이죠? 200인이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여기서 또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서 붙이셨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시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600명의 용사 가운데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쳐서 모든 탈취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400명의 용사가 200명의 용사가 오니까 이 탈취한 물건들은 그들에게는 주지 말죠. 그들의 처자만 주죠.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또다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마음을 넓게 가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넓게 가지니까 이 600명의 용사가 함께 다시 마음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탈취한 것들의 일부분을 이 유다 성읍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쭉 주는 것이 이제 26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이제 기록이 쫙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 보셔요. 다윗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 등극하게 되는 데에 발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열두 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왕의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인격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포용력이죠. 끌어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다윗에게는 됐던 겁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또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모든 백성을 어우르는 그런 넓은 그런 포용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다윗처럼 이렇게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 시편 본문 3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11절 11절 구약성경 821페이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보다는 춤추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배옷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할 때 금식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허리에 띠를 띠우셨다. 완전한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인생 노년에 이제 유언을 할 때가 올 겁니다. 죽음이 가깝다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많은 어둠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춤이 되게 하셨고 그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너희도 섬기다가 나를 만나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하고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잊혀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과 힘든 시간들 고비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능력을 믿는가,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잠깐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지 지속적으로 평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 다윗이 평안한 삶이 됐을 때 범죄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다윗이 그 평안한 시간에 그렇게 범죄했다면 우리도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과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위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영혼의 위기입니다. 육신의 위기와 영혼의 위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위기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사람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건져주기 위해서 구조대로 우리가 있는데 구조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만 허덕허덕 하다가 소방대원이 불을 끌어가지 못합니다. 의사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수중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애야 되겠다. 육체의 위기, 영혼의 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4월 12일부터 또 5월 10일부터 낮 집회와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신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시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늘 평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됨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윗이 깨달아 알고 참으로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위기를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과 죽음 건너편에 있는 심판의 위기를 더 크게 보고 그들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4월 12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집회와 5월 10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구원 얻을 만한 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